과거는 사법부에 있는 직책까지 보고 있는 분은 대통령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. 아시죠? 윤석열 대통령, 국민들과의 5년 계약직입니다. 국민이 아닙니다. 틀립니다. 하지만 사요라고 외치면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육부 장군같이 국민족에게 민생 파탄 깡패 정치 하시나요? 세상에서 제일 지적하고 지졸하고 국정 운영하셔서 지금 이 나라 이 정부 이 모양입니다. 전기세는 3배 이상 되고 도시가스는 2배로 뛰고 국민은 금융이자 인상하여 연체자가 속취하고 이곳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죽이는 것입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작자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때와 한론 집회는 몇 년마다 열립니다. 한론 집회 때마다 경찰관분들이 대형 참사에 멈춰 오면서 많은 경찰관들을 비입하여 이렇게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2022년 10월 19일 한론 집회 때 13만 대규모 인파가 몰렸어도 안전대책과 경찰도 배치해놓지 않고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만 했어도 159명 살릴 수 있었습니다. 왜 159명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왜 신고마저 제대로 인지 못하셨나요? 2020년 10월 29일 22시 25분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행안부 장관 그 시간 무엇을 했나요? 대수롭게 생각하셨나요? 왜 정부를 살릴 수 있는데 있었는데 왜 직무유기하셨나요? 즉각 행안부 이상민을 반야시켜라. 왜 12구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시나요? 왜 2차 가해도 사진 찾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 가는 국힘당 장세원, 정진석, 김민아, 권선도 자식 잃은 유가족과 막말로 참사자분들을 왜 두 번이나 죽이나요? 우리 모두 구원을 외치겠습니다. 자유방종, 대륜정치, 윤석열을 반역하라! 주가 조작, 외교 파탄, 김건희를 특검하라! 민생 파탄, 친일정당, 국힘당을 해체하라! 네, 우리 김승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